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면서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수성못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카페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선 수성못 동쪽과는 달리 반대편 서쪽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 모습입니다. 이 서쪽 지역의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동쪽과 달리 밭과 창고에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까지 있는 수성못 서쪽 지역. 놀이기구 10여 개가 있는 유원지는 문을 연지 20년이 넘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그쪽에는 솔직히 뭐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예, 이쪽은 그래도 뭐 중심 쪽으로 뭐 포함이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약간 뭐좀 외졌다고 생각할까? 좀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수성구는 수성못 서쪽 11만 2천 제곱미터를 빠르면 오는 2020년까지 뷰티촌과 예술거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놀이기구가 있는 유원지는 체험 위주의 놀이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으로 꾸미고 뷰티촌은 젊은 층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땅을 사들이는 데만 900억 원 이상. 개발 비용도 360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성구는 민간 투자 개발이나 공동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수성못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도로나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 비용의 절반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지주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이 컨셉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이 개발 방향, 개발 컨셉을 정해보자. 이것이 용역의 주안점인데. 수성구청은 이번 주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